버스의 하루. 여기는 자동차 운행 시험장이에요. 이곳에서 시험에 합격한 차들만이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녹색 신호에 출발하고 빨간 신호에 멈추고. 저기. 미안한데 좀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 시끄러웠다면 미안해. 떨려서 그래. 나도 떨려. 그런데 네가 옆에서 중얼거리니까 더 떨리거든. 그랬어? 미안해. 이제 조용히 할게. 고마워. 내 이름은 타요야. 이번에 처음 시험 보는 거야. 타요? 만나서 반가워, 타요. 난 누리야. 나도 이번에 처음이야. 그렇구나. 다음은 21번 소형 트럭 을하차의 순서입니다. 좋아, 가자. 출발하세요. 빨간불이다. 빨간불은 당연히 멈추고. 병아리들아, 안녕. 녹색불이야. 다시 출발했어. 와, 잘한다. 길이 막히잖아. 이쪽으로는 차들이 잘 다니네. 그렇다면 갑자기 나오면 위험하잖아. 아,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위험해요. 죄송합니다. 21번 을하차 불합격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셨습니다. 다음은 22번 꼬마택시 누리의 순서입니다. 누리야, 힘내. 고마워. 누리는 무척 떨렸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출발하세요. 좋아. 누리는 침착하고 안전하게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꼬마택시 누리가 마지막 코스를 돌고 있습니다. 22번 꼬마택시 누리 합격입니다. 누리야, 축하해. 고마워. 다음은 23번 꼬마버스 타요의 순서입니다. 내 차례야. 자신을 가져. 넌 잘할 거야. 떨린다. 출발하세요. 좋아, 가자. 빨간불이야. 안녕, 꼬마 버스야. 안녕. 타요는 평소 공부했던 대로 교통신호를 아주 잘 지키고 있어요. 23번 꼬마버스 타요 합격입니다. 우와, 합격이다! 타요가 이제 정식으로 시내버스가 되었습니다. 타요! 축하해. 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합격할 줄 알았어. 고마워. 얘들아, 잠깐만. 우와, 되게 크다. 네가 방금 시험에 합격한 타요니? 네, 그런데 누구세요? 널 시내버스 차고지로 안내할 버스야. 이름은 G2라고 해. 안녕하세요. 전 타요 친구 누리라고 해요. 반갑다, 타요, 누리. 그런데 타요는 버스 차고지로 가야 하는데 너도 같이 가보겠니? 아니에요. 저도 가봐야 해요. 타요, 잘 가. 안녕. 안녕. 우리도 가자. 네. 대도시는 언제나 복잡하답니다. 이런 대도시에 처음 온 타요에겐 모든 게 신기해 보였습니다. 여긴 정말 복잡하구나. 타요. 네? 그렇게 곁눈질하다가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앞을 똑바로 봐야 돼. 알았어요.
어, 빨간불이다. 멈춰. 네. 안녕, 꼬마 버스야. 안녕. 우와. 와, 멋진 차가 지나가고 있네요. 와, 멋있다. 별거 아니야. 오. 걘 겉만 번지르한 차일 뿐이야. 누가 뭐라 해도 가장 빠른 차가 가장 좋은 차란 말이지. 이게 나 스피드야. 스피드? 난 타요야. 그런데 난 얼마나 빠를까? 그야 달려봐야 알 수 있지. 어때? 너 나랑 한번 경주해볼래? 그럴까? 안 돼. 난 버스 차고지에 가야 해. 금방 다녀와서 가면 되지. 안 그래? 그건 그렇네. 가자. 잠깐만 더 기다리자. 죄송해요. 금방 돌아올게요. 타요. 가면 안 돼. 하지만 진짜 실력은 지금부터야. 좋아.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건 위험해요. 조심해야 하는데. 위험해. 속도를 줄여야 해. 이 정도는 문제없어. 결국 스피드가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스피드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나 좀 도와줄래? 어떻게 도와야 해? 다행이다. 경찰차가 왔어. 많이 다쳤니? 네. 너무 빠르게 달렸구나. 안전을 생각해서 천천히 달려야지. 죄송해요. 일단 자동차 정비소로 데려가줘. 네. 이런 꼴이 말이 아니네. 지금 출발시키겠습니다. 먼저 갑니다. 안녕 타요. 꼬마 버스야, 넌 어떻게 해서 저희랑 같이 여기까지 온 거니? 저 그게요. 그러니까... 타요! 타요! 시트가 나타났어요. 시트! 타요, 큰일 날 뻔했어. 한눈 팔지 말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금방 돌아가려고 했는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구나. 네. 저 루키. 오늘 처음으로 시내버스가 된 아이라서 실수를 했어. 정말 미안해. 그나마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름이 타요라고 했니? 네. 앞으로 조심해서 다녀, 타요. 네. 그럼 우린 가볼게. 가자. 네. 다 왔다. 네? 여기가 우리가 앞으로 지낼 버스 차고지야. 어서 와, 시투. 다녀왔어. 나 오늘 강변에서 오랜만에 애들을 만났어. 그래? 어떻게 지낸대? 누라차는 시험 또 떨어졌대. 아유, 어떡하냐. 그러게. 여러분! 오늘 새 식구가 생겨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꼬마 버스 타요입니다. 안녕하세요. 거기 로기와 라니가 타요를 방까지 좀 안내해주겠니? 네. 반가워 타요. 난 로기라고 해. 난 라니야. 응. 그래, 나도 반가워. 마침 내 옆방이 비어있는데 거기를 쓰면 되겠다. 잘 됐는데? 그럼 우리 따라와. 어서 가봐. 내일 보자, 타요. 네, 오늘 고마웠습니다. 그래. 여기가 네 방이야. 내 방? 응. 우리가 방에 들어가는 법을 알려줄게. 잘 봐. 이렇게 나와서 뒤로 들어가는 거야. 자.
나도 한번 해볼까? 조심, 조심, 조심. 됐다! 편안하다. 타요. 어? 내일 아침에는 자고자 안을 구경할 수 있을 거야. 아우, 졸리네. 그럼 잘 자. 잘 자, 로기. 나도 잘게. 잘 자. 잘 자, 라니야. 아우, 나도 졸리네. 타요가 시내버스가 된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그래도 타요에겐 좋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내일부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타요, 예쁜 꿈 꾸세요. 길이는 타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 저기 타요도 보이네요. 잘 잤니, 타요? 응, 로기야. 너도 잘 잤어? 너희들 일찍 일어났네. 어? 오, 잠꾸러기 로기가 웬일이람? 나도 일찍 일어난다고. 안녕, 라니. 안녕, 다들 일찍 일어났구나. 좋은 아침이에요. 타요, 첫날인데 기분이 어때? 아주 좋아요. 좋아. 오늘은 내가 차고지를 안내해 줄게. 신난다. 로기야, 우린 씻으러 갈까? 응, 좋지. 타요, 이따 봐. 어? 구경 잘해. 응. 자, 우린 저쪽으로 가보자. 네. 여기가 정비소야. 우와, 정말 멋지다. 하나야. 어? 시투, 안녕.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니? 아니, 아주 튼튼해. 어? 옆에 있는 친구는 누구야? 어제 저녁에 들어온 버스야. 이름은 타요고. 안녕하세요. 이야, 네가 새로 왔다는 타요구나. 네. 반가워. 난 정비사 하나야. 어머, 너 표정이 왜 그래? 어디 불편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 어? 왜? 어? 아이, 더 던졌잖아. 미안. 괜찮아요. 씻으면 돼요. 몸이 아프면 언제든 나한테 와. 네. 자, 그럼 우린 이만 가볼게. 어, 잘 가. 타요, 우린 세차장으로 가볼까? 좋아요. 어? 뭐야, 얼굴이 왜 이래? 바로 여기가 세차장이야. 우와. 아, 시원하다. 우와. 타요, 정비소에서 오는 길이야? 하나 누나도 만났어. 되게 재밌는 누나 같더라. 어? 타요 왔구나. 이제 온 거야? 다 씻었으니까 우리 연료 충전하러 가지 않을래? 응, 그래. 우리 먼저 갈게. 어. 타요, 또 보자. 어, 그래, 잘 가. 타요, 어? 지금부터 목욕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네, 좋아요. 자, 그 안으로 들어가 볼래? 네. 들어왔어요. 짠! 어때요? 이야,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자, 다음은 충전소로 가보자. 출발! 자, 여기가 연료를 채우는 곳이야. 어? 이런 데도 다 있네요. 연료는 항상 미리미리 채워놓는 게 좋아. 네! 아주 씩씩한데? 자, 한번 들어가 봐. 위치 확인 바람. 어?
조금 더 앞으로 가볼래, 타요? 좋아, 이제 연료 뚜껑을 열어봐. 타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다시. 됐다. 충전을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모니터로 충전 상황을 알 수 있어. 그렇구나. 시트. 일하러 나갈 시간이에요. 아, 그렇지. 예? 로기야, 네가 타요에게 차고지를 마저 구경시켜줄래? 알았어요. 그럼 타요, 이따 보자. 네.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끝났대. 가자. 여기는 교육장이야. 우와, 엄청 크다. 근데 여기선 어떤 걸 배워? 시내로 일하러 가기 위해 알아야 할 여러 가지를 배우지. 아, 저쪽엔 직접 주행 연습을 할 수 있는 실습장도 있어. 아, 그렇구나. 응. 아, 맞다. 깜빡했네. 나도 일하러 가야 하는데. 아, 그래? 시내에 나가면 재밌는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겨. 우와, 정말? 너도 나중에 나가면 알게 될 거야. 어. 넌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다녀올게.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긴다고? 그럼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꼬마 버스 타요. 멈춰야 해. 이런, 타요가 로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어서 바뀌어라. 바뀌어라. 녹색 뿌리다. 가자. 어딨지? 로기야. 안 보이네. 뭐 할 수 없지. 시내를 조금만 둘러보고 금방 돌아가자. 어? 저기 타요 같은데. 아, 아니지. 타요는 차고지에서 연습하고 있을 텐데. 우와, 역시 볼 게 많구나. 이야, 저 빌딩들 좀 봐. 엄청 높다. 이봐. 갑자기 끼어들면 어떡해. 미안해. 잘 보고 다녀. 조심해야겠다. 저건 누리잖아. 아이, 누리야. 저기 있다. 누리야. 나 누리 아닌데. 잘못 봤나 봐. 빨리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근데 여기가 어디지? 어쩌지?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어. 뭐? 타요가 안 보인다고? 네, 아까부터 안 보여요. 설마 시내에 간 건 아니겠지? 시내에? 아, 그게 내가 시내에 나가면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긴다고 했거든. 아, 역시 아까 도로에서 본 게 타요였어. 자, 어서 타요를 찾으러 가보자. 네. 혹시 타요가 돌아올지 모르니까 난 남아 있을게. 알았어. 여기가 어디지? 어떡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 타요, 대체 어디로 간 거야? 타요, 어딨어? 타요, 타요! 어딨니? 저런, 저기 타요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긴 또 어디더라? 타요! 타요! 여기는 아까 왔던 데 같은데.
같은 곳을 계속 돌고 있나 봐. 타요, 어디에 있는 거야? 타요. 나 어떡해. 경찰 아저씨. 타요, 벌써 운행 나온 거니? 실은 그냥 시내에 나와봤는데 길을 잃고 말았어요. 너는 이래저래 말썽이구나. 죄송해요. 다요, 우릴 잘 따라와. 자, 출발. 어? 저기 다요예요. 정말? 다요! 다요! 어? 시트! 타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죄송해요. 타요, 찾아서 다행이야. 걱정시켜서 미안.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네가 뭐가 미안해? 내가 시내 얘기로 널 부추겼잖아. 아니야, 마음대로 나왔다가 길을 잃은 내 잘못이야. 근데 응? 정식으로 일하게 되면 정말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겠지? 아휴, 못 말려. 타요를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뭘? 그럼 조심해서 돌아가. 그럼 또 보자, 타요. 아이,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타요,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 네. 자, 얘들아, 차고지로 돌아가자. 네. 출발.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타요. 하지만 혼자 모르는 곳을 다니는 건 정말 위험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하세요. 타요의 첫 운행. 이른 아침부터 꼬마 버스들이 모여있네요. 무슨 일일까요?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그게 뭐야? 아이고,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다 뭐. 정말? 그럼 어디 한번 해봐. 못할 줄 알고. 여기는 좀 더 연습해야겠다. 아이, 난 왜 안 되지? 이게 아무나 되는 건 줄 알아? 이렇게 힘을 주고. 너무 웃겨. 아이고, 그게 뭐 대단하다고. 얘들아. 어? 자, 시투! 하나 언니는 웬일로 오신 거예요? 시투가 오늘 연습에 손님 역할로 꼭 와달라고 해서. 연습? 무슨 연습이요? 오늘은 타요를 위해 정류장에서 손님 태우기를 배워볼 거야. 우와, 빨리 가르쳐주세요! 그럼 내가 시범을 보여주지. 좋아, 먼저 로기가 한번 해봐. 네. 자, 시작한다. 네! 손님은 여기 서 있으면 되지? 이 베테랑 로기님의 시범을 잘 보라고. 너의 방귀쇼보단 100배는 멋질 테니까. 치! 어서 오세요. 출발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이야, 로기 잘하는데? 기본이죠.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정도쯤이야. 나도 잘할 수 있어. 좋아, 이번엔 타요 차례다. 네. 모두 잘 보라고요. 타요! 정류장을 지나쳤잖아. 안 돼, 타요! 뒤로 가면 다른 차와 부딪힐 수 있어서 위험해. 자, 다음은 문 열기. 문 여는 것쯤이야. 아이고. 생각보다 어렵네. 잘하겠다. 나 탄다. 타요,
어서 오세요 하고 손님에게 인사해야지. 어서 오세요. 그게 뭐냐? 말투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어. 내가 언제 그랬어? 치. 자, 마지막으로 주위를 잘 살피고 출발하기. 출발! 타요, 출발할 땐 주위를 잘 살펴보고 천천히 가야지. 주위를 보며 천천히. 아이고, 이런. 어때요? 저 잘했죠? 글쎄, 아직은 연습을 좀 더 해야겠다. 네. 나한테 비하면 타요는 아직 멀었다니까요. 너도 처음에 응? 그랬잖아. 응? 아이, 그랬었나? 그래. 어? 근데 타요는?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더 연습해 보겠대. 와, 대단한데 타요. 하나! 어? 이게 응? 무슨 소리지? 하나, 큰일 났어. 저기 일하러 가야 하는데 엔진이 어? 이상해. 빨리 좀 봐줘. 그래? 자, 얼른 점검대로 올라와. 이런, 큰일인데. 왜 그래? 아무래도 오늘 일하는 건 힘들겠어. 어, 그럼 대신 나갈 버스가 필요한데. 어쩌죠? 전 곧 나가봐야 해요. 로기, 넌? 저도요. 일을 어쩐다. 저 연습 다 했어요. 어? 왔다, 타요. 어, 내가 왜? 그래, 타요가 있었지. 아, 하지만 타요는 아직. 아직 좀 어설프지만 타요라면 잘 해낼 거야. 할 수 없지. 오늘 일해야 할 친구가 고장이 나서 네가 대신 나가야 할 것 같아. 네, 제가요? 파이팅! 부탁해, 타요. 결국 타요가 대신 운행을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빨리 운행을 나오게 될 줄이야. 가장 중요한 건 손님에 대한 배려야. 조심조심 명심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 정류장이다. 조심조심 천천히. 조심조심. 거북이가 따로 없구만. 거 앞에 빨리 가요. 아차! 또 지나쳤네. 문 열어주세요. 아, 맞다, 문! 네! 문이 왜 이래? 안 돼! 왜 저러지? 뭔가 어설픈데? 다시 침착하게. 다 됐다! 이제 타도 되는 거니? 네! 아, 인사해야지! 어서 오세요! 양 어설픈걸? 너 초보 버스구나? 아! 네! 그럼 출발합니다! 아, 잘하고 싶었는데... 역시 아직은 무리였나. 걱정이 된 C2가 결국 타요를 따라 나왔군요.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어, 저기 있다. 아, 힘이 없네. 내가 한번 가볼까? 어? C2, 어? 여기 웬일이에요? 들키면 안 돼. 아, 타요 걱정돼서 따라온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네. 라니야, 네가 한번 가볼래? 알겠어요. 다음 정류장에서는 잘해야 될 텐데. 타요! 어? 라니! 운행해보니까 어때? 실수 투성이야. 에이, 처음부터 잘하는 버스가 어디 있어? 하지만 정류장도 지나치고 문도 제대로 못 열었어. 그것뿐이야? 나는 더 했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빙글빙글 계속 돌기도 했고 사람들을 엉뚱한 정류장에 내려준 적도 있어. 여기 아, 기다려!
지금 생각해도 내 첫 운행은 실수투성이었어. 라니도 그런 때가 있었어? 나에 비하면 넌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걸까? 그럼! 처음엔 누구나 떨리고 긴장되는 거잖아. 다요 힘내. 그럼 나 먼저 간다. 화이팅! 고마워, 라니! 좋아, 힘내자, 다요! 버스 정류장이다! 조심, 조심, 천천히. 이 정도면 괜찮은데, 다음은 우와, 해냈다. 자, 어서 타자. 싫어, 나 무서워서 버스 안 탈래. 버스는 하나도 안 무섭다니까. 어떻게 하지? 아, 타요.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 시트! 어? 아, 로기! 여기서 뭐해요? 쉿! 어? 지금 중요한 순간이야. 저길 봐. 응? 타요잖아? 쉿! 내가 뭔가 해야 돼. 내가 무섭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아! 그거야! 엄마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아잉. 어쩌지? 그럼 좀 더 세게. 꼬마야, 이건 어때? 웃었다! 웃었다! 성공이다! 성공! 아, 이번 건 실수. 엄마, 이 버스 진짜 재밌어요! 정말 웃겨. 엄마, 우리 이 재밌는 버스에 빨리 타요. 대단한데? 대단한데? 뿡뿡! 멋진데? 자, 그럼 출발합니다! 출발! 뭐, 좀 엉뚱하긴 했지만 제법인데 타요. 모든 게 처음인 타요는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타요,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